다영 씨하고 오도 씨 보험금 탔잖아요. 그 보험료도 자기가 안 냈어요. 그걸로 누군지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가 미국에서 보고된 경우가 좀 있었대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아쉬웠던 거는 네, 전 1418회 삼전동 방화살인 사건 담당 PD를 맡은 이현빈 PD라고 합니다. 2003년 4월 6일 새벽 1시 40분쯤에 소방서에 화재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들어갔을 때 20대 남녀 3명이 다세대주택 반지하의 각 방에서 한 명씩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이 사건 당시에 엄마인 박 씨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이 되었으나 세포 안에 또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 따로 있는데 이거는 그 목에 유전되는 특징이 있고 동일 목이면 사실 어머니 쪽 그 친척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모든 자식, 아들, 딸 이런 식으로 이제 목의 라인을 따라서 다 유전이 되는 그 DNA이기 때문에 그 사건 당시 전날인가 이제 전화 왔대잖아요. 보험회사로 보험이 살아있냐고. 이 사건 터뜨리려면 보험이 살아있어야 지가 돈을 받지. 그거밖에 더 돼요? 큰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 21년째 현재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취재를 시작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은 저희가 2015년에 이 사건을 가지고 방송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도 저희가 팀에서 계속해서 주시를 해왔었고 그리고 저희 작가님도 이 유족이신 전양규 선생님하고 연락을 하면서 박 씨의 행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암사동 사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박 씨의 행적이 좀 드러나면서 이번에 구속이 돼 있을 때 재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방송을 다시 한번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피해자의 손에 머리카락이 있었는데 이게 가해자의 것이 맞다면 전문가들은 당시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머리카락이 아마 자기 머리카락 같아요. 죽기 전에 고통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머리를 짓은 거 아닌가. 전문가들도 의견이 많이 갈렸었는데요. 근데 모든 분들이 다 하나같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건 경찰의 추정이었던 대로 피해자인 전다영 씨가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머리를 뜯었을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에는 모두 하나같이 똑같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봤을 때 다영 씨는 깨어있는 상황이었고 깨어있는 상황에서 등을 보였고 그 등을 보인 상황에서 아마 요 후경부 목 뒤쪽을 아마 먼저 맞았을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뒤로 돌았을 때 얼굴 부위에 공격이 갔을 것이고 그러다 쓰러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쓰러진 다음에 이제 등 부위에 여섯 방을 찔렀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저희가 가장 유력한 상황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머리카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쓰러진 이후에 머리카락을 뽑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 자세를 봤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사망했거든요. 전다영 씨가 뽑고 나서 사실은 이렇게 되기는 쉽지가 않죠, 자세가. 뭐 그런 점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쓰러지기 전에 좀 격투랄까요? 다툼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머리를 뽑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저희의 추정이었습니다. 13가닥의 머리카락이 전부 모근이 없었다는 게 이번 사건의 안타까운 점이잖아요. 네. 모근이 없다는 거는 결국 그 머리카락이 중간에 끊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머리를 뽑으면 모근이 다 나온대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모근이 다 나오는 게 맞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뭐 드라이를 하다 보면은 탈락모가 나오잖아요. 탈락모도 모근이 다 있대요. 그러니까 모근이 13개가 다 없는 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 거는 맞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 가능성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뽑았을 때는 모근이 있었으나 나중에 불이 나서 소외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뽑는데 범인이 그걸 막아서 그 부분을 막으면서 잡고 여기서 끊어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범인이 살해 이후에 방화를 했던 이유가 따로 또 추정되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를 계속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많은 전문가분들께 사실 불을 지르면 바로 발각이 되거든요. 근데 증거인멸의 목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말 많은 증거가 훼손이 됐고 만나뵀던 경찰분들도 말씀을 하시는 게 현장이 너무 많이 훼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증거물을 잡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았다. 불을 지르지 않으면 현장 감식하시는 분들이 가서 추측할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증거물 자체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그걸 토대로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죠. 사실 살해 순서를 생각하면 여자분을 먼저 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해 있는 남자분들을 공격했을 텐데 그 부분이 사실 저도 의문이었어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사람이 찔리면 소리를 지르거나 비명을 질러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저희도 많은 분들께 좀 여쭤봤는데 종합하자면 너무나 익숙한 지인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끔찍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상상을 해보자면 모든 정황이 면식범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고 안심을 했던 사람이라고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비명을 지르는 데까지 가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상황이. 상황이 그런 거죠.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나를 생판 모르는 사람이 공격을 하고 내가 그 상황을 처음 봤다라고 하면 내가 소리를 지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뒤에서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순식간에 격투가 벌어졌고 그 위에 순식간에 쓰러졌다면 비명을 지르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추정이 됐던 거죠. 이제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게 의아한 상황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면식범이라면. 이제 박 씨의 첫 번째 남편의 사망이나 처음으로 이제 같이 살았던 강 씨의 할머니 같은 경우 사망과는 또 박 씨가 혐의점이 없었나요? 아버지가 이제 그 하던 어떤 아주머니하고 같이 사신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참 특이하다라고는 생각했었어요. 치매 걸린 할머니랑 같이 사는 환경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며칠 사이에 되게 급격히 악화돼서 돌아가신 거는 맞아요. 네, 뭐 혐의점이 있다고 하기에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작은아버지를 만나 뵀을 때도 형님 배를 타시고 잡아오면은 뭐 이제 박 씨 같은 경우는 또 음식점을 하면서 그걸로 장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팔아도 남는 돈이 없고 항상 이렇게 사는 것이 되게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답답해 하셨고 돌아가신 이전부터 박 씨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셔서 술을 더 드셨다라고는 하셨지만 그 돌아가신 것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는 않고 계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났던 97년도에 같이 살았던 그분의 아드님이셨던 강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의심은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심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한 실체를 알고 보니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겠다. 충분히 의심이 간다라고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작은아버지가 계속 그 정보 공개를 요구했는데 이제 직계가 아니어서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예비 남편이었던 이제 그분의 이제 직계 가족들이 또 따로 신청을 하거나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진 않으셨나요? 저희가 사실은 되게 찾고 싶었는데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꼭 만나서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네, 상근의 당시에 누나랑 매형이 왔었다 정도 외에는 알려진 건 없습니다. 지금으로서. 그 누나 매형도 못 찾고 있는 거죠? 네. 소재 파악이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쥐고 있던 머리카락에 대해서 현재 보관이 되어 있나요? 일단은 서류상으로는 전량 소모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전량 소모했다고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증거물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여러 차례 여쭤봤는데 근데 현재 재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지금 어떤 증거물들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머리카락에 대한 재조사를 한다면 또 새롭게 알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기술로는 이제 핵 DNA가 모근에 들어있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DNA가 이제 모관부에 들어있는데 핵 DNA를 검사를 하면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대요. 근데 모근부가 열세 가닥이 모두 다 없었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DNA만 검사가 가능했고 미토콘드리아 DNA로는 모계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였던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모근부가 아니더라도 모관부에도
핵DNA, 깨진 핵DNA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누군지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가 미국에서 보고된 경우가 좀 있었대요. 만약에 지금 머리카락이 남아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S&P 분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전문가 분께서 주셨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지금 발전된 기술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로 하나 아쉬웠던 거는 그때 당시에 모계가 나왔잖아요. 근데 원래는 2000년 이전에는 국과수에서 원래 혈액형 분석을 했었대요. 근데 2000년도쯤에 그 혈액형을 검사하는 시약이 단종이 되면서 그때는 혈액형 검사를 하지 않고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만 했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혈액형 분석이 가능했다면, 그러니까 그 시약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랬었다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는 게 엄마 박 씨와 다영 씨의 혈액형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혈액형 분석이 됐다면 그것까지 조금 더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죠, 시기상으로. 왜 이때부터는 단종이 됐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 검사가 다른 걸로 발전을 하니까 이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혈액형 분석을 하지 않던 시절이라고 하네요.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이후에 잠적 상태였잖아요, 계속.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진 그 행적을 보면 대부분 유사해요, 패턴이. 어느 지역에 가서 보상금이 나올 게 있다, 보험금이 나올 게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받으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게를 빌려요. 가게를 빌리고 또 남의 돈으로 막 땡겨다가 외상식자재 다 끌어다가 장사를 막 해요. 또 장사는 잘 돼요. 근데 또 남는 돈은 없어요. 그러고 있다가 막 여기저기서 채권자들이 달려오면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그런 행각들을 해왔던 거고, 돈을 진짜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지만 늘 돈이 없고, 마지막에 그 암사동 시장에서 그랬을 때는 전기세도 자기가 안 냈대요. 임대료도 자기가 안 내고 전기세도 자기가 안 내고 소득세도 자기가 안 났대요. 그러니까 다 그거를 불쌍한 척을 되게 한다고 해요. 뭐 사고로 애들을 다 키워놓고 잃었고 막 이랬는데 돈이 없고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남한테 다 도움을 받는 거죠. 근데 그 분들은 각자 각자 서로 이 박 씨에게 돈을 빌려준지 몰라요. 서로서로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아 여기도 빌려줬구나, 저기도 빌려줬구나, 저기도 빌려줬구나. 단지 상인들한테만 그 식자재값 외상으로 땡기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개원들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서 그 갯돈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돈을 각자 각자 빌려요.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거 뭐 받겠나 하면서. 신고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은 피해 규모가 더 클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만큼의 돈인데도 지금 어디다 썼는지 정확하게 출처를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박 씨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좀 대책이 없고 보험료 이런 건 자기 돈으로 안 내고 그다음에 다 남의 돈으로 끌어다 쓰고 뭐 아까 소득세도 안 냈다 뭐 이런 얘기 했지만 식자재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막 다 크게 하고 뭐 장비 이런 것도 자기 돈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갖다 놔요. 식당에서 필요한 그런 장비들 있잖아요. 기계들. 그러고 이제 다 막 감당이 안 되면 잠적하는 거죠. 다영 씨하고 오도 씨 보험금 탔잖아요. 약 3억 원 정도. 그 보험료도 자기가 안 냈어요.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해갖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 보험료를 안 내니까 보험 설계사가 자기의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2개월 정도 본인의 돈으로 이걸 내줬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나서 이 보험금을 수령을 한 거죠. 보험 설계사를 직접 찾아가서 본인이 보험에 가입한 건 맞는 거죠? 보험 설계사를 소개를 받았다라고 하고 본인도 아마 보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보험 설계사로 일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험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는 부분이죠. 아무튼 이번 방송을 통해서 좀 이제 바라는 점은 모든 정황들을 볼 때 어떤 형태로든 이 엄마 박 씨는 이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것은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구속이 되기도 했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확실하게 좀 남아있는 증거물들과 그리고 정황들 더 잊혀지기 전에 꼭 좀 철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서 기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